현대 엘리베이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초대석 진행의 이재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세계의 제11위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던 건 수십 년간 정말 각종 산업 현장에서 남몰래 땀 흘려 일했던 근로자분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 부실한 안전관리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소중한 근로자분들이 다치거나 아니면 목숨을 잃는 사태가 또 빈번하게 일어났던 게 사실입니다. 이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 이데일리 초대에서 이 시간에는요. 한진중공업 조정우 차장을 모셨습니다. 이분이 최근 안전관리에 관한 아주 큰 상을 받으셔서 또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모셔서 안전관리 작업 의식의 중요성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모셨는데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정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상을 받으셨더라고요. 네. 이름하여 이 철탑 산업 훈장이라고 하는데 사실 훈장은 또 아무나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받으셨는데 소감이 어떤지요? 예, 듣고 싶습니다. 예. 이번에 산업안전 날에 그 철탑 산업 훈장을 받게 됐습니다. 네. 생각지 못한 그런 상을 좀 받게 됐는데요. 저도 주변에서 훈장 받은 사람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예. 그래서 제가 훈장을 이렇게 받게 된다 보니까 얼떨떨 좀 했고요. 그리고 그동안 많이 도와주신 주변의 네. 동료들이라든지 협력업체 직원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런 상을 못 받았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상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 산업 안전 발전에 더욱 노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올해 현장 관리에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훈장을 받으신 거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데요. 네. 어떤 역할을 쭉 해오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예, 예. 제가 안전 관리자로서 저희 회사에 입사한 지 한 25년 됐습니다. 예. 예. 안전 관리 업무를 처음에 이제 시작하면서 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했었고요. 본사에서는 안전정책이라든지 예방활동, 그리고 사고사례 분석 이런 업무를 또 진행을 했었고요. 최근에 신사천 화력이라는 발전소, 우리나라의 대규모 발전소 공사에서 안전보건팀장을 했고요. 지역에서 안전지역협의회 회장을 하면서 저희 회사라든지 그리고 지역의 주변의 건설사들을 대표해서 예방 활동이라든지 이런 업무들을 같이 수행을 좀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평가가 나오기까지 사실 어떤 또 큰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보여지나요? 예, 저도 예. 이제 그 올해 이제 안전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 제 나름대로의 안전 체계가 좀 갖춰져 있었는데요. 이번에 그 저희가 신사천 발전을 하면서 사실은 대규모 공사다 보니까. 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예. 대형 근로자도 한 1,000명 이상 투입되는 현장이었고 장비도 600톤 이상의 대형 중량물이 투입되는 그런 공사다 보니까 한번 예. 사고가 나면 굉장히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사고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안전 프로그램이라든지 예방 활동 계획 이런 그 수립을 해서 하다 보니까요. 제가 프로그램이라든지 매뉴얼 개발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 회사만 쓰는 게 아니고 주변의 소규모 건설 회사라든지 지역의 업체들한테도 보급을 좀 했고요. 그리고 고용노동부 불영지청에 감독관들이라든지 과장님하고 지청장님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가 점검보다는 예방 활동에 중점을 통해서 예. 많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좋게 평가가 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추천을 받아서 오늘 같은 그 영광을 좀 누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전이라는 그런 한 마음 한 뜻으로 그 뜻이 좀 모아졌기 때문에 오늘의 또 이런 또 좋은 일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예. 평가도 있고요. 예. 한진중공업에서 꽤 오랫동안 예. 예, 활동을 해오셨는데 한진중공업 하면 우리나라의 그 건설 개척자의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뭐 공항 건설도 대표적이고 항만, 준설, 여러 가지 산업 단지 이런 부분에서 또 건축 노하우가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작업장의 규모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근로자분들도 굉장히 많고 근데 이런 부분들을 다 그 관리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저희 회사의 특징이 뭐 일반 건설회사하고 좀 틀리게 대형 국가 프로젝트를 많이 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인천국제공항이라든지 김포공항이라든지 김해공항이라든지 이런 공항공사도 많이 했고요. 저희가 교량이라든지 이런 그 국가 프로젝트를 좀 많이 좀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도 많고 좀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기에 또 현장도 많이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코샵 18001과 ISO 42001 시스템을 구축해서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예. 예, 그걸 바탕으로 인해서 저희가 안전보건 활동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 회사의 특징이 뭐냐면 국가 발전 산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 대형 장비가 많이 투입돼서 그렇죠. 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20년 동안 제 사례를 분석을 해보면 장비 사고가 많이 발생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비의 대형 장비를 예방하고자 사전 예방 점검 활동에 대한 기본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들어오기 전에 장비에 대한 사전 점검을 전문가를 통해서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에 장비만 전문적으로 점검하는 전문 기관들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MOU 체결을 해서 저희가 협력업체에서 장비를 투입 계획을 세우면 저희가 사전에 투입되기 전에 그 장비를 보러 갑니다. 아, 사전 교육으로 되는 점검입니다. 거죠? 안전 점검. 예. 점검을. 예. 예. 점검에 그러니까 장비의 결함이라든지 그리고 안전장치의 설치 상태라든지 뭐 불법 개조 사례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합격되면 현장에 오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도 같이 진행을 해서 안전한 장비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몇 년 동안 보면 타워크레인에 대한 사고가 굉장히 빈번하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예방을 하기 위해서 타워크레인도 마찬가지로 각 부재가 와서 현장에 조립을 하는데 저희는 그 부재가 쌓여 있는 공장이라든지 뭐 야작장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설치해 있는 구간을 가서 미리 각 부재에 대해서 안전성 검사를 다 전문가들이 합니다. 그래서 합격된 부재, 부품만 현장에 들어와서 조립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설치하고 해체할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일반 건설 직원들이 그걸 관리하기에는 사실은 너무나 좀 전문성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전문 업체 직원을 감독자로 선임을 합니다. 설치 기간 동안 일주일을 설치하면 일주일 동안 현장에 상주를 시켜서 작업 시작 전에 이 설치 방법과 안전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 과정에서도 감독을 대행을 해서 실시간 저희 직원들이라든지 그리고 근로자들한테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조립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또 저희 본사에서는 모니터링을 실제로 실시를 해서 그 이행 상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표준화된 모델을 만들고 직접 실천도 하고 뭐 첫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으로 잘 활용을 해오고 계신데 반응은 어땠습니까? 하고 나서. 처음에는 네. 어려움이 많았죠. 예. 처음에는 각기 자기 회사들이 하던 그런 습관들이 있고 그렇죠. 안전활동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부분을
통일화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많이 반발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고착화된 습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이걸 그렇습니다. 좀 고치고 의식을 예. 또 바꾸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한 6개월 정도는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하고 작업을 선제적인 작업을 할 때도 그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작업을 스톱을 시키고 그 행위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부분이 다른 작업자들이 들어올 때도 소문이 나더라고요. 아 그래요?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까? 예, 왜냐하면 그 회사를 들어가려면 네. 이걸 해야 돼.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소문이 나고 사전에 이제 작업자들이 동료 작업자들한테 소개를 하는 거죠. 그 현장에 갈 때는 이것만큼은 해서 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예, 예, 예. 일을 할 수 없어. 이런 부분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그게 통일되게 되고 통일된 활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관리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일련의 체계를 거치고 난 뒤에 지금 돌아보면 기업의 이미지 또한 올라갔는지 궁금한데요. 좀 느끼시나요? 그런 예, 제가 처음에 그 아까 말씀드린 예. 발전소 처음에 현장을 가니까 서러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발주처에서 네.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예. 네, 뭐 이런 핵심 공사를 안 해본 회사잖아. 그렇죠. 네 예. 기술력이 없잖아. 안전에 대한 능력이 없잖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예, 신뢰가 못 간 거죠. 예. 그런데 예. 어느 순간 저희가 대형 업체가 다섯 개 업체가 그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했었고, 네. 저희가 핵심 공사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불신이 있었지만. 이런 행위들을 하다 보니까 옆에서 발주처나 이런 데서 그 모델을 따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신뢰성이 많이 올라갔고요. 나중에는 그런 안전체계가 정립되는 걸 보면서 대외적인 그런 신인도도 많이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일거양득의 효과를 예, 거두지 않았나 싶은데 사실 건설 산업 현장에서 일합니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고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또 대표적으로 그 근골격계 질환 네. 예, 뭐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관절도 뭐 안 좋아지고 뭐 이런 식으로 고생을 많이 한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실제로 현장을 그 관리 감독 하다 보면 이러한 뭐 일들이 뭐 자주 발생하고 느끼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예, 많이 발생하죠. 왜냐하면 이 건설 현장의 특징은 뭐냐면 이 환경이 오픈돼 있고 그러니까 뭐 실내에서 똑같은 작업을 뭐 안전성 있게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작업자 그리고 작업자들도 대부분이 뭐 정규직 된 근로자가 아니고 예. 그 프로젝트에 맞춰서 그 팀을 꾸려서 오는 일용직화된 근로자들이 많다 보니까 소름도 많으시겠네요. 사실상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작업자들의 형태가 뭐 고령화가 좀 돼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좀 많이 발생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작업 환경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몸이 고되고 또 근골격계 이런 질환들도 많이 노출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외국계 근로자분들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같이 어울려서 일하고 또 관리를 하시다 보면은 의사소통이 또 원활해야 되는데 그리고 안전 매뉴얼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까지 이루어져야지 그 효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잘 안 이루어지는 그런 문제도 있을 텐데 이거 어떻게 또 극복하게 되는 건지 예, 그런 부분들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선례가 있습니까? 예, 외국인 근로자 관리가 우리 좀 많이 어렵죠. 예. 보면은 지금은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건설 현장이 뭐 일이 안 되는 지금 그렇죠. 실정입니다. 예. 예전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보통 특정 국가 뭐 한두 개 업체 그 국가에서 많이 인력이 왔었는데요. 네. 지금은 또 다양하게 기존에 있던 그런 업체가 아닌 국가가 아닌 다양한 국가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사소통을 통해서 네. 안전 예방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현장에서는 일단은 그 매뉴얼을 만들 때 각 그 외국인들의 나라별 그 번역을 해서 우리는 한국어가 있으면 뭐 여러
그 외국어를 동시에 번역을 해서 그렇게 해서 매뉴얼 배포를 하고 있고요. 그걸 수첩 형태로도 만듭니다. 뭐 예를 들면 깽폰 공사를 한다 그러면 깽폰 공사의 안전 수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한글로 적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중국어, 그다음 뭐 베트남어, 뭐 몽골어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배포를 하고요. 그 안전 표지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그 외국어가 같이 동시에 표현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관리 감독자들이 이제 안전 활동을 하려면은 지적도 해야 되고 현장에서 또 교육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플 번역기 어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시는 활용해서 이렇게 그 하고 있고요. 그러려면은 이제 외국인이 구별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뭐 여러 나라의 그 외국인이다 보니까 그래서 안전모 색깔을 각기 틀리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안전모에다가 각 나라의 국기를 또 인쇄를 해준다든지 하고요. 아니면은 그 안전모 아니 안전 조끼를 각 나라별로 색깔을 별도로 해서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서 그 나라에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또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다면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등등등 이러한 것들이 돌발 악재로서 산업 현장에서도 좀 고민이 많으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 가장 중요한 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도 이제 코로나 예방에 대해서, 코로나19 예방에 대해서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건설회사죠. 각 전국에 다양하게 건설 현장이 있고 또 수많은 근로자들이 현장에 투입돼서 또 일을 하다 보니까 한 명만 걸리더라도 전체 현장이 또 수습되거나. 이건 셧다운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불상사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회사의 입장에서는 예방 가이드를 만들어서 현장에 전 현장에 배포를 했고요. 그 정부에서 지침 내리는 그 정부 지침에 의해서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가이드 배포를 하고 본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있을 때도 보면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고민이 컸는데요.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화력공사 할 때 저희 회사 근로자도 한 1,500명 되지만 전체 합치면 한 3,000명 정도가 한 작업장소로 출입을 합니다. 그래서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뭐 마스크 지급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기본으로 해야 되고 이 요원들을 많이 뽑았습니다. 처음에 사전에 그 출입구에다가 그 이 체온 측정이라든지 마스크 착용 관리라든지 그리고 수첩을 만들어서 그 코로나 예방 수칙을 줄 수 있는 수첩을 만들어서 그걸 배포하는 행위들을 했고요. TBM 활동할 때도 2차적으로 또 체온 측정을 또 합니다. 그래서 그 각 단위별로 또 공사를 할 때 체온 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휴게실이라든지 식당에들은 우리 정부 방침이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많이 또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고. 단계별로 또 달라지고요. 방역 수칙에 맞게끔 또 거기에 대한 뭐 소독약이라든지 체온 측정기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근로자들을 관리했었고요. 다행히 공사가 끝날 때까지 한 명도 발생하지 않고 아무 일이 없으셨어요. 뭐 그렇게 많은데 3,000명이나 되는데도 근로자들이 대단하십니다. 근로자들이 그래도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땀도 많이 나고 그런 와중에도 마스크를 또 철저하게 또 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로자분들이 워낙 또 잘 그런데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우리나라 국민성이 굉장히 좋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안전관리 교육을 또 철저하게 해주시다 보니까 의식 자체 이런 부분이 좀 고양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모이는 데에서는 그런 시스템의 중요성도 좀 실감이 되는 바입니다. 말씀을 나눠보니까 훨씬 더 와닿는 그런 부분이 있네요.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가 좀 불명예스러운 게 OECD 국가 중에 산업재해 사망률이 좀 높은 순위에 위치를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이걸 극복해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저도 그 한 20년 넘게 이렇게 안전
관리를 업무를 좀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많이 좀 사실은 고민이 되고 아직도 우리나라가 그런 불명예를 갖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 좀 힘든 부분이 있죠. 예. 예. 근데 그 저희가 이렇게 보면 편차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이제 건설 현장 예를 들면 저희가 대형 건설 회사들을 보면 안전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금 현재 스마트 안전이라든지 안전 학교를 설립해서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든지 안전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한다든지 네. 이런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언론상에서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난을 많이 받겠지만 사실은 이 안전 활동이 발전하기까지 많은 노력을 한 것도 사실은 사실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지방 업체를 가면 이런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이 안 돼 있는 그런 건설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그 전체적인 수준을 같이 평준화를 좀 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통일된, 이게 표준화된 국가 어떤 안전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물론 뭐 안전 그 코시아라든지 이런 게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페이퍼로 하는 세상은 좀 많이 좀 지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대형 회사들은 전산 프로그램 개발해서 위험성 평가라든지 안전 예방 활동이라든지 점검이라든지 장부의 관리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업체들은 그걸 못 따라오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발생되는데 그런 전산 표준화 어떤 안전 시스템을 국가에서 표준화를 만들어서 똑같이 적용을 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는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근로자들도 어느 현장을 가든 어느 회사를 가든 기본적인 거는 똑같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더 발전된 회사는 거기다 추가를 좀 더 하면 되고 그걸 못 따라온 회사는 거기에 맞춰서 표준화대로 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 건설 현장의 안전 예방 활동이나 안전 시스템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안전한 산업 현장을 구축하기 위해서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요? 예, 저도 지금 그 뭐 현장도 많이 경험을 했고 네. 또 본사에서 예방에 대한 업무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사를 하고 안전관리를 하면서 성공과 실패 사례가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과 실패 사례를 통해서 좀 후배들에 대한 좀 양성을 안전 전문가가 양성이 좀 됐으면 합니다. 지금 보면 사실은 건설 현장에서 안전이 발전된 거는 불과 10년, 20년 그 정도의 세월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안전 전문가가 양성되는 시간들이 좀 많이 좀 짧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기회가 된다 그러면 그리고 앞으로도 또 저희 회사에 들어오는 후배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교육을 통하거나 노하우를 좀 전수해 주는 방식으로 해서 좀 후배들을 좀 많이 좀 전문가를 좀 양성해 주는 그런 좀 포부를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실천해 오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도 안전인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임한다면 훨씬 안전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안전 관리, 교육 이런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 좀 깨닫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선생님. 잘 네.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